인데요. 다 모르세요 지금? 네.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. 알죠. 그러면 짠.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이 사연 읽어보고 저도 뭔가 저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언니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. 괜찮습니다. 이것도 진짜 죄송합니다. 자. 자, 그러면 친자매는 아니지만 친자매처럼 언니들을 사랑하는 동생분이 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. 사랑하는 언니들에게 안녕 언니들. 말로하기에는 쑥스럽고 편지를 쓰기에는 기회가 없어서요. 어떻게 사랑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나야 나? 아 모델풀이라고? 근데 이걸 모델풀 수가 없잖아요. 괜찮았어요? 아 모델풀이는 거야? 아 그래? 어떻게 제가 풀 수 없는 거야? 알겠습니다. 자,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. 다시 읽을게요. 괜찮아요. 자, 이제 소문나게 한 거 분위기 만들어보자고, 연습을 해보자고요. 알았죠? 자, 음악 주시죠. 안녕 언니들. 말로하기는 쑥스럽고 편지를 쓰기에는 기회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편지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봅니다. 우리가 만난 지도 어느덧 6년이 넘어가네요. 처음 만났을 땐 낯두꺼운 아줌마답지 않게 어색해서 말도 못 붙였는데 이젠 어느새 줌마돌처럼 친해져서 여섯 번의 겨울이 지나고 일곱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 편지를 쓰는데 걸린 6년 동안의 모든 추억들이 주말인처럼 스쳐가고 있네요. 저는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놀러가면 신나게 잘 노는 우리인데 많이 놀러가자! 죄송해요. 괜찮죠? 많이 놀러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간 날 때마다 등산도 같이 가고 여행도 많이 다녀요 우리. 우리가 웃고 울었던 6년이라는 시간 속에 저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오늘 기회로 모두 털어주길 바래요.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동안은 친자매 못지않게 지내시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언제나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언니들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. 네, 감사합니다.